많은 사람이 콜레스테롤이 나쁘거나 몸에 해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 균형에 관한 이 정보는 아주 중요하다. 핵심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증가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LDL은 동맥에 쌓이는 화학물, 질이기 때문에 해로운 것이다. 이것은 조금씩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 또한, 우리의 미 콜레스테롤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몸이 적당한 양을 만든다면 다른 공급원에서 얻는 콜레스테롤은 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조심해야 하는 몇 가지 상황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40세가 넘고 과체중이거나 고콜레스테롤의 가족 병력이 있다면 우리는 먹는 것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정보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한다. 우리는 생활 습관을 바꾸고, 나, 좌식 생활을 피하거나 더 다채롭고 맛있는 음식들을 식단에 포함함으로써 이것이 가, 능하다. 오늘은 우리의 식단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런 음식들을 사용해서 균형, 잡힌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할 수 있다. 1. 맛있는 과일 그 이상인 아보카도, 아보카도가 정말로 콜레스테롤 수치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될까? 라고 질문할지도 모르겠다. 대답은 그렇다이다. 실제로 하루에 아보카도 반 개만 먹으면 된다. 건강한 식단과 함께 아보카도 반쪽으로 한달 안에 콜레스테롤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볼수 있을 것이다. 아보카도는 단일 포화 지방의 건강한 공급원이다. 이것이 심장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 지방은 저장이 되지 않고 에너지로 변한다. 또한 체내 지방의 수치를 낮춰주며 혈당 수치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다른 중요한 정보는 나이아신과 관련이 있다. 비타민 b3라고 불리기도 하는 나이아신은 콜레스테롤 수치의 균형 조절에 도움을 준다. 아보카도가 이런 효능을 가진 유일한 음식은 아니다. 아스파라거스, 콩, 감자, 버섯, 아티초크, 파 등을 먹을 수 있으며 이음식들 모두 비타민 b3를 섭취하는 데 도움을 준다. 2. 콜레스테롤 균형에 탁월한 핑크 자몽 핑크 자몽을 먹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 이유는 핑크 자몽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데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가진 몇안 되는 과일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꾸준히 먹어야만 효과를 볼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 자몽 반쪽씩을 아침에 먹어야 한다. 그리고 유기농으로 준비하도록 하자. 농산. 물및 식품 화학 저널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자몽에는 놀라운 효능이 있다. 약 루로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몽을 먹는 것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이 과일이 가진 항산화 효능은 탁월하다. 신장 보호 기능으로 의심의 여지 없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준다. 기억할 것은. 자몽은 어떤 약과는 나쁜 반응이 생길 수 있다. 자몽을 먹기 전에 먼저 의사나 약, 사화상의해야 한다. 3. 좋은 콜레스테롤을 위한 오렌지 주스의 오렌지 주스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테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 스테롤에 대해서 들러낸 보았을 것이다. 스테롤은 콜레스테롤과 비슷한 화학적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들은 오렌지와 같은 과일에 있는 천연 화합물이며 일부 채소, 마른 과일, 씨앗, 심지어는 채소 오일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스테롤, 은총 콜레스테롤 수치와 LDL 수치를 모두 낮추어준다. 오렌지는 적은 양의 지테롤만을 제공할 뿐이지만, 다른 기능도 있다. 오렌지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의 양을 증가시켜준다. 그러므로 오렌지 주스를 매일 마셔야 한다. 또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면, 다음 병원 검진을 받을 때는, 더 나은 결과를 볼수 있을 것이다. 4. 건강함 유혹인 딸기 딸기는 몸에 좋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딸기는 자연 상태로 먹어야만 도움이 된다. 그 말은 설탕이나 초콜릿은 안 된다는 뜻이다. 다른 베리류와 같이 딸기는 지질 단백질의 밀도를 낮추어준다. 그 말은 LDL 수치가 낮아진다는 뜻이다. 할수 있다면 하루에 10개에서 15개의 딸기를 먹어야 한다. 딸기의 항산화 효과로 인해 트리글리세라이드의 수치를 낮춰줄 수 있기 때문이다. 먹는 붉은 과일의 양을 늘리는 것 같은 손쉬운 식단 변화가 도움이 될수 있다. 붉은 과일들은 크랜베리나 붉은 포도도 포함될 수 있다. 이 과일들은 직접적으로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 5. 하루에 사과 한 개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질까? 사과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다. 아침에 오트밀과 함께 먹어도 되고, 점심 때 샐러리와 견과류와 함께 샐러드로 먹어도 되고, 오후에 사과주, 쓰로 먹어도 된다. 식단에 사과를 더하는 것은 좋다. 먹고 싶은 어떤 방법으로든 먹어도 좋다, 하지만 꾸준해야 한다. 사과가 좋은 콜레스테롤을 유지하게 해주는 이유는 바로 사과의 껍질 때문이다. 사과의 껍질은 팩틴과 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다. 2. 성분들 덕분에 콜레스테롤을 더잘 소화할 수 있다. 심혈관계 질환에서 종종 발견되는 염증성 분자들을 줄일 수도 있다. 과일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므로 식단의 변화를 주어야 한다. 이 일은 매일 노력이 필요하다. 색깔을 위해서 샐러드에 과일을 추가하는 것처럼 쉬운 것이 콜레스테롤 수치의 균형을 잡아주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은 어디를 가든지 사과를 하나 가지고 다니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배고픔이 찾아왔을 때 건강한 간식을 먹을 수 있다. 우리가 아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이 과일들은 우리의 건강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